really know. 아 이거 소주도 잘 났네. 네. 야 이렇게 하면 그거 뭐가 하는 거야? 술 먹는 방송이 뭐? 야 야니? 야나 야. 아 야나? 야 야니. 야 이거 내 윤곽하는 성의가 있었는데 이런 걸 찍. He's speechless probably, right? Yeah. 어, 약간 좀 부끄럽다 내가. Why? 내가 좀 소심하다. I'm not that active too. Oh, a little, a little. That's okay. I'm sometimes also shy. 그 오늘의 주제는 윤곽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 한 두 달 가까이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음식 먹는 걸 되게 걱정하기 때문에 뭐를 먹어도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 하려고 촬영하는 거예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입 벌리기가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거 위주로 먹어요. 맛있는 거. 이거 프로... 아 그래 이런 거 괜찮지. 첫 번째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한 5일째 일주일 사이는 부드러운 거 위주로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그런 거 위주로 먹다가 한 5일 정도 지나서 유케어라고 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좋다. 이게 상당히 좋다. 니 뭐 하나 마시면서 얘기할까? 커피 할래? I don't like coffee, but I can try it. Do you like coffee? If you like coffee, then can try. 아, 뭐 콕? 코카콜라? I hate coke. 뭐 다시 나? 유케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냐면 한국 사람들 병원 입원했을 때 회복할 때 먹는 전형적인 안 먹어볼래? Okay, okay, I can try. I never taste like Korean, so. 어떻게 보면 약간 습이지, 습. 습. 어, 습. 습이지. 아, 숲! 습! Oops, I'm sorry. 야, 내 일부러 숲으로 갈 걸, 숲! 일부러 바람 좀 했더니 그게 아니구만. You try too, you try too. 내하고 잘 안 맞네. Okay. You try? 아, 아 같이 먹자고. Same time. 아. 못 먹네. 이게 입맛이 맞으나? 맞나? 좀 이상하지? 어떤데? It tastes like popcorn. 이게 먹으러 하면 먹겠어? Yeah, definitely. 약간의 이제 영양식도 되기 때문에 이온 음료, 이온 드링크 먹다가 요걸 먹으면 이제 좀 덜 배고프지. 이런 건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먹어도 돼. 아, okay, I tried, I tried. Okay, how do I open? 네 알아서 그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니까 입을 잘 못 벌릴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짜먹으라니. 그래 뭐 니 가지고 있다가 알아서 먹어라. 아 샤워 캔디. 아 샤워 캔디. Yeah.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되지.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초반에 먹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씹기 힘드니까 여러 번 씹어야 된다거나 딱딱한 걸 먹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입안에 약간 지저분한 찌꺼기 같은 거 남는 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이건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 흔히 하지 말라는 게 담배하고 술을 먹지 말라는 게 담배는 혈관이 가늘어져서 혈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고 술, 알코올 종류는 마시면 염증을 일으키니까 막 먹지 말라는 거지. 상처 치유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고 콜라 이런 거는 사실 좀 자극적인 편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딴 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안 상태가 이제 통증에도 되게 예민한 상태인데 이런 탄산이 들어가면 거품도 일어나고 하니까 환자가 그걸 좀 불편해 하겠지. 근데 정말 만약에 탄산을 너무 좋아하면 맛있는 건 상관없지. 당차에는 상관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젤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액체는 마셔도 돼. 액체. 액체는 되는데 이런 건더기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지. 그러니까 기준은 이래 생각하면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까지는 맛있는 거 위주로. 그 대신에 그동안은 찌꺼기 없는 걸 위주로 마시는 거. 그 일주일 지나서는 좀 찌꺼기 있는 걸 먹어도 되고. 찌꺼기 있는 거라는 건 이런 이제 죽 같은 거지. I want to ask about this porridge. 이거는 코리안 수프지. Yeah. 수프는 이런 거잖아. 아까 뭐 폰타나 있던데 퀴즈 하나 내볼게. 수프. 수프. 어, yeah. 수프인데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5일째 먹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No. 오. What? I don't understand. Okay, thank you. I just. Oh, really? 일주일 안에 안 먹어야지. 안에 이게 약간 지저분한 건더기가 있잖아. 이거는 이제 입안에 실밥이 있으면 실밥 주변에 들러붙어서 엉키지.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상처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 잘 안 아물지.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 지나서 먹어야지. 분리를 해보면 얘는 젤리잖아. Second week. 어, 그치.
Because of the pieces. 어, 그렇지. 말을 막 통하고 있어. Logical thinking. 야, 네 좀 머리가 좀 된다. Yeah. 어, 그러네. 똑똑해.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몸에 좋지는 않지만 먹을 수는 있다.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If it's only this or like in water or like something. 워터에서 죽이지 죽. I think. 그렇지. 혹시 다 맞추는 거. 다 맞추고 right. 이 안에 건더기가 있으니까 내용물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일 뒤에 뉴케어 이런 거는 초반에 먹을 수 있고 이런 커피 이런 거 마셔도 되는데 잠 안 오니까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지 보통 카페인 탄산은 상처하고 염증 이런 거보다는 그냥 환자 회복하는 과정에서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지 이런 거 괜찮지 주스 괜찮지 빨대는 설명할 때 빨대를 먹지 마라 그러거든 초반에 얼굴에 이렇게 붕대 감고 있을 때는 빨대를 본인이 잘 못 쓴다 입이 부어있기 때문에 앞을 이렇게 입을 다물면서 이렇게 흡입력 있게 당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뭐 상처를 찔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없지 저는 없고 빨대를 쓰는 거는 오히려 불편하니까 굳이 안 쓰는 게 좋고 주사기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그냥 들이붓는 게 나지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사탕, 캔디 캔디 같은 경우는 먹는 건 괜찮지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얘기했지만 되게 좀 시큼하고 샤워 Sour. Yeah. I understood sour. Like shower, like washing. It's fine. 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침샘이 팽창하니까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걸 안 먹는 게 좋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언제 먹을 수 있냐면 대략 일주일 후부터는 먹어도 돼. 일주일 지나면 상처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거의 안 물었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건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지나서는 아직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 씹히는 거 위주로 먹으면 잘 씹히는 거 여러 번 씹지 않고 부피가 크지 않은 거 그리고 딱딱하지 않은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거 먹으면 돼 이게 뭔지 아나? Dumplings 이런 거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 덩어리가 있으니까 한 개는 못 먹고 좀 조각내서 먹는 건 상관없지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젤리 먹을 수 있겠지, 그지? 먹어도 돼. 이것도 역시 약간 이제 침샘을 자극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조절해서 먹으면 되고 보통 추천하진 않아요. 자극적인 거는 추천 안 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 일반적인 거. 이런 김밥은 본인이 좀 조심해서 먹는 건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일주일 지나면 정상적인 거 먹을 수 있습니다. 피자, 이런 것도 조각을 내면 먹으면 되겠지. 피자 이런 거 먹어도 돼. 라면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먹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일주일부터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피해야 되는 거는 매운 거, 부피가 작지만 딱딱한 거, 질긴 거. 이 광대를 하게 되면 이 광대뼈가 턱뼈랑 광대뼈 사이 이렇게 근육이 붙어있어, 이렇게. 얘와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면서 어금니를 깨물게 하지. 근데 세게 잡아당기면 사실 턱뼈 수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광대뼈는 뼈를 잘라내고 모아서 나사로 고정한 거기 때문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근육이 광대뼈를 밑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거니까 나사로 고정된 광대뼈가 붙는데 방해를 하겠지. 그래서 딱딱하고 질긴 거는 그리고 여러 번 씹어야 되는 거는 먹지 마라 그러지. 그리고 사각턱도 보면 이렇게 턱뼈에 있는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딱한 걸 씹으면 본인이 좀 아파해. 이 불닭볶음. Spicy food. 이거 혹시 뭔지 알아? Oh my god, I died. This is too spicy. 어, 그치, 그치. Too spicy. 그치, 그치. 삼양. Too spicy. 대략적으로 한 달까지는 조금 자극적인 걸 먹지 말자. 마지막 단계는 일주일, 한 달, 두 달로 봤을 때 일주일 안에는 어떤 맛있는 거, 그다음 일주일 지나서는 이 건더기 좀 먹어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한 달 지나고부터는 이런 거 매운 먹으면 돼요, 매운 거. 뭐 이렇게 시큼한 거 먹어도 되고 떡볶이 이런 것도 사실 맵긴 한데 이런 거 먹어도 되지. 그 대신에 두 달까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달 동안. 그거는 이런 견과류. 견과류는 두 달까지 안 먹는 게 좋지. 왜냐하면 두 달 정도 지나면 뼈가 그래도 튼튼하게 붙거든. 절대 그냥 내버려, 내버려. 먹고 싶으면 갈아서 그냥 마시든. 갈아서 마시면 돼. 육포 이런 것도 사실 두 달 동안 안 먹는 게 좋지. 질긴 거. 껌 같은 경우도 이거 안 씹는 게 좋아. 이건 질긴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번 씹으니까 안 좋은 거고. The worst, the three, the worst, right? 아, 한 개 더 있어. 들고 있어봐라. 아, 예. Yeah. 들고 있어. 부끄럽다, 씨.
shy. 아, shy. Why? 나이가 많아서.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해. 고기는 아 그래 언제 먹었는지 물어보는데 고기는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게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뒤부터는 고기 먹어도 됩니다. 고기 먹어도 되는데 많이 씹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잘게 쪼갠다든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거 먹는다 이러면 되는데 윤곽 수술하고 나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뼈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요 닭다리 같은 닭고기나 갈비뼈가 붙어있는 소고기 부위나 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고기류는 혹시 말해 두 달 동안 절대 잘못 먹다가 뼈를 씹을 수가 있거든. 뼈를 씹어버리면 갑자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뼈가 이제 정말 부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닭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닭고기는 분리해서 먹으면 돼. 고기 이런 거는 일주일부터 다 먹어도 되고 자 술은 두 달, 아, 한 달. 술은 한 달. 술이랑 담배는 한 달 동안 하지 않는 게 좋고 이런 스낵 같은 경우는 한 2주 지나면 먹으면 돼. 이거는 입안에 상처가 완전히 나은 뒤에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딱딱한 건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 Is it not like bad to eat too much salt? So the swelling is still. 아 소금 뭐 그렇진 않다. 그건 크게 상관없어. Okay. 이런 치즈는 먹어도 돼요. 일주일 지나면. 이런 젤리는 아까 이게 다 있지. You try, you wanna try it? It has a surprise inside. 아 이건 내가 들어갈게. Okay. He doesn't wanna try. 되게 no. 슬림해. Yeah. 너 원래 잘 안 먹지? I do eat a lot. I always been skinny. So hard for me to gain weight.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좀 활발하게 먹는 게 좋지. 아, yeah, yeah, true. 자, 수술은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Okay, thank you. I look forward to it, so. 그러면 내가 요건 가지고 왔는데 오늘 닭다리하고 옆에 가지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Hey, what about? 얘 안 좋아한다, 이거. 야, 씨 술 안 좋아한다 이거. 혼자 집에서 이런 거 혼자 먹는다. Take everything you wanna take. My toilet after not good. Bye bye. Bye bye. 안 돼.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라니까.